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이 영상은 다양한 끈뜨기들을 시리즈로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이고요. 자, 다음 끈뜨기는 편물 느낌의 메리아스 끈뜨기인데요. 보시다시피 편물 느낌으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매끈함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목조리 가방이나 플리츠 가방에 필요로 하는 가방끈으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끈을 필요로 하는 소품들에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끈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니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가게 상호나 또 그리고 소품으로 이렇게 활용하셔서 간판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뿐만 아니라 리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쁘게 묶어서 리본으로 활용하기, 또 이렇게 풍만하게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꽃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끈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는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자, 이렇게 마스크 끈으로 활용하실게도 너무 적합할 듯 싶어요. 자,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끈뜨기는 구종 이어바늘을 이용해서 다이소용 실을 활용했는데요. 요즘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고급진 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펄이 들어가 가지고 고급지고 또 이렇게 꼰사 느낌의 실이라서 소품으로 떠났을 때도 이렇게 매끈하고 예쁘게 잘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는 실로 가는 바늘로 뜨게 되면 뜨기 과정이 잘 선명하게 다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굵은 실과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뜨기 과정을 살펴보시면, 자, 시작코를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두 개, 자, 그러면 코가 하나 둘 세 코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자, 첫 코 빼고 두 번째 코를 한번 뜨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 코가 됩니다. 여기서 이 실을 뜨실 때 쭉 빠지지 않게 꼭 잡으시고 이 정도에서 떠주시면 세 코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늘을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가 풀리지 않게 여기 코 밑에 여기 금방 떴었던 전 단계를 꼭 잡으시고, 코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코를 빼서 바늘을 빼주시고 다시 첫 코부터 차례대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자, 이렇게 떠주시고 다시 약간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다시 바늘을 빼서 첫 코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뜨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다시 보시면 여기 전 단계를 꼭 잡아 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서 뜨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전 단계를 꼭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이렇게 꼭 잡아 주시면 바늘을 이렇게 빼 주셔도 코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뜨기를 반복하시면 그러면 돌려보게 되면 느낌이 이 정도인데 쭉쭉 이렇게 늘려주다 보면 통으로 코가 일정하게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게 되줍니다. 이렇게 매치돼서 이렇게 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통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가는 실로 뜨기를 진행하실 때는 굵은 실 뜨기로 충분히 손에 익숙해진 다음 가는 실로 뜨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전 단계를 꼭 잡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꼭 잡아주면 코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대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네. 세 번. 네. 이렇게. 이렇게 떠주시면 또 여기를 이렇게 꼭 잡아줘야 여기가 이렇게 코들이 일정하고 끈 패턴이 이렇게 가지런히 예쁘게 나와줍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쭉 뜨셔서 약 70cm 정도면 일반 성인용 마스크 끈 길이가 되는데요. 마지막 코는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떠주시고 필요한 실 길이만큼을 잘라주기. 자, 이렇게 해서 끈을 생활 아이템들에 많이 또 활용하셔서 예쁜 작품들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래요. 네. 자, 이 끈뜨기 또한 스페셜한 끈뜨기인데요. 이 끈은 코바늘이나 어떤 도구를 이용한 뜨기가 아니라 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 끈뜨기예요. 자, 손가락으로 끈을 뜨기다 보니까 자, 말 그대로 뜨기이기 때문에 뜨고 난 다음 이렇게 풀리기도 해요. 매듭하기처럼 풀리지 않는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뜨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다가 다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 뜨기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뜨기 과정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 시작 단계를 참고하실 건데요. 자, 이렇게 다시 엄지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엄지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뜨기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시작 단계를 살펴보시면 자, 이 실은 큐브사나 매듭실 같이 매끈한 실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매끈매끈한 실이 좋아요. 자, 그리고 시작하실 때는 여기 끝부분에서 네, 묶을 수 있는 자트리를 약간 남겨두시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한번 묶어주시고 난 다음 실을 잡으실 때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난 다음 먼저 이쪽 오른쪽 손에서부터 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자, 엄지손가락에 실을 감아주시고 반대편 실을 걸어서 자, 안쪽에 있는 실을 먼저 걸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자, 만든 코에서 먼저 실을 이렇게 풀어주고 잡아주기.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 뜬 실을 또 이렇게 쭉 당겨주기. 자, 이렇게 해서 첫 코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엄지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자, 반대편 실 한 가닥 뒤쪽에 한 가닥을 걸어서 코를 만들어주기. 자, 코를 만들어주고 만든 코를 먼저 실을 이렇게 키워주면서 놔주기. 잡아주고 뜬 실을 당겨주기. 다시 한번 먼저 잡아주고 당겨주기. 다시
먼저 잡아주고 당겨주기. 먼저 손 바꿔 잡아주고 당겨주기. 자, 이렇게 핑거뜨기로 뜨기를 하실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손에 익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해보다 보면 네, 땀도 고르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뜨기 동작들도 이렇게 손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연습을 좀 해보시고 난 다음 이렇게 그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을 때 작품을 완성하시면 좋으실 듯 싶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쭉 하셔서 네, 이렇게 깔끔하고 아담한 패턴으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팔찌로 활용하실 때는 좀 짱짱하게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으로 떠주시면 좋아요. 네, 일반 끈보다는 팔찌는 특별히 타이트한 느낌으로. 자, 끝부분에서는 실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난 다음 여기 코에서 실을 한번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쑥 당겨주기. 묶어서 팔찌로 활용하시면 예쁜 팔찌 완성. 이렇게 튜브차 같은 경우는 매끄러운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당겼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네, 잘라주시고 네, 글루건을 이용해서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셔도 든든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페셜 끈뜨기 핑거뜨기로 뜨실 수 있는 끈뜨기를 살펴보셨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느낌의 끈들을 손뜨개 많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래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